자, 오늘은 의대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해부학하면 어때요? 이제 해부학하면 좀 괴담들 다 있어요. 학교마다 이 아이가 많아요. 어떤 학교는 혼자 밤에 실습하다가 뭐 귀신을 봤다, 뭐 문이 혼자 열려 있었다. 되게 상징적인 과목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본격적으로 의대를 다녔다고 생각하는 게 해부학이기도 하니까. 이 해부학이 기증자들이 신체를 기증해주셔가지고 실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고 해요. 해부학 교실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촬영 금지, 절대 금지. 두 번째, 공부하려고 몰래 해부학에 있는 뭐 뼈를 가져간다거나 이런 거 절대 금지. 세 번째, 그 구조물들로 장난치는 거 금지. 뼈끼리 칼싸움을 한다거나 이런 거 절대 금지예요. 바로 유급. 그 잘릴 좀 권고되는 상황으로 해부학 교실에서 농담을 좀 많이 한다거나 너무 크게 웃는다거나 이런 거 좀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해부학을 딱 시작하려고 들어가요. 해부학 교실을 처음에 딱 첫날 들어가면은 이런 책상에 이렇게 누워 계세요. 카데바라고 해요. 기증하신 신체를 카데바라고 하는데 카데바들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있고 카데바 한 구당 8명 정도 실습을 했거든요. 저희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고 관 같은 데 있거나 저희 학교는 쌓여있었어요. 안에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8명이 카데바 앞에 딱 서요. 신부님 들어와요. 다들 경건한 마음으로 서있죠. 카데바를 보긴 하는데 처음이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느낌 좀 이상하기도 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혹은 2년 전만 해도 저희랑 같이 숨쉬던 분이신데 이상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옷 깔끔하게 입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신부님 오셔죠. 신부님 오셔서 망자를 기르기 위해서 일단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성수를 뿌려주세요. 그리고 실습이 시작됩니다. 관을 열거나 지퍼를 열어서 카데바를 꺼내요. 꺼낸 다음에 상에 다시 올려놓고 카데바에 있는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일부러 좀 잘라요. 잘라서 가족들에게 보낸다고 그거를 잘라서 보관을 해서 이제 보내드립니다. 이게 이제 해부학 시작이고 보통 해부학의 목표는 그날마다 다른데 팔 해부를 하면은 팔에 대한 근육을 싹 다 찾아내고 신경 찾아내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뭐 손을 하면 손에 대한 힘줄 찾고 힘줄에 대한 역할을 알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달라요. 기절하는 동기는 없었어요. 걱정을 했어요. 혹시 동기처럼 누가 기절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했는데 기절하지 않고 혼자였으면 저도 약간 무서웠을 텐데 50명이 다 같이 실습을 하니까 기절할 만큼 무섭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겁낸 동기도 많았는데 맨날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카데바 앞에서 좀 잠도 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가장 힘든 게 포르말린이라고 약품 처리해요. 카데바에다가 포르말린 처리하면 시체 부패가 안 되거든요. 그 냄새가 생각보다 힘들고 저희 학교는 마스크를 안 끼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눈이 좀 따갑고 목도 좀 따갑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저희 학교는 좀 그게 힘들었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 팔 같은 경우에는 팔을 해부를 하게 되면은 근육이 다 보이잖아요. 이 근육을 당겨봐요. 당겨서 어떤 손이 움직이는지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아, 이 근육이 이런 작용을 하는구나 라고 해봐야 돼서 근육을 하나하나 당기면 신기하기도 하죠. 아, 진짜 근육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네. 아, 신기하다 이런 게 있기도 해요. 그런 구조물들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공부를 대충하고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다 잘라먹어요. 근육 구조물들. 되게 중요한 신경이 있는데 메디안 널브라고 여기 지나가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을 찾아야 되는데 신경이 나 신경이야 이렇게 있잖아요. 뭐 그림처럼 노란색으로 있지 않아요. 되게 애매하게 헷갈리게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탕탕탕 치다가 구조물 헷갈려가지고 빡 잘라는 경우 잘라버리는 경우에는 자른 랩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접착제를 좀 붙인다거나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붙이고 전 좀 맞아야 해요? 그런 거가 좀 어려웠고 생각보다 해부학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생들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부를 해봤기 때문에 해부학 교실에 본 영화라든지 뭐 그런 방탄출지라든지 이런 걸 좀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고요. 신체를 기증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